아니 어쩜 이렇게 그냥 깨져? 아유. 아이고 이것도 쓰지 마. 잊을 건데 괜히 깨지면 안 돼. 비를 안 맞았나? 한 1년 썼는데요? 그래요? 네. 1년 썼대잖아, 1년. 그래, 가만 있어. 이걸 여기 앞 어디 박으면서 토라 그래요. 그냥 아무데나 다. 아. 그래도 우리는 저 포토가 있으니까 포갈 생각을 하지. 꼭 어제 캠핑 온 기분으로 살겠네요. 그죠? 아니요? 예. 혼자 살아서 평생이에요. 오, 혼자? 싱글이시구나. 별로 한참은 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준수는 네. 어디 갔다가도 오다가도 이런 거 하나씩 주시면 할미 이거 살랑 갖다 놓으래. 돌 하나 주서도 허리 아파 조금씩 담아. 응? 일주일 다 줬었지? 응. 의미하게 통화했는데? 됐어, 됐어, 무고. 자, 열심히 하세요. 뭐. 이게 얼마치 받은, 얼마치 산 거야? 25,000원이야. 그러니까 돈으로. 100만원 됐나? 오, 그렇게 비싸진 않구나, 여보. 응. 좀 싸게 샀어요. 100만원 내 근데 또 와가지고 토크레인 불러야 돼. 그렇지. 응. 오이, 우리 아들 잘한다. 이거를 치는 건가? 아, 요 라이트를 이렇게 쏴주니까 여기 또 분위기가 다르겠구나. 야, 100만 원이면 이렇게 넓은 데 까네. 여보야, 이거 가서 차 들려? 뒤에? 안 들려? 안 들려요? 가서 내리는 것도 이렇게 내리는 거야, 뭐. 아니, 조금 덜해. 응? 한 번을 더 해드려도. 그래서 이걸 깔아서 후회해요? 괜찮아요? 이거요? 응. 이거, 괜찮아요. 응. 괜찮은데 저는 이제, 그냥 평평하게 다 맵, 그, 메꿀라고. 메꿀라고? 없애려고? 이거, 약간, 좀 낮춘 다음에. 응. 맞아, 너무 판, 높다. 네, 판석, 판석 깔아가지고. 어. 여기 위에다 깔려니까 너무 높아. 응, 그치. 네. 지금 봐도 조금 높은 것 같아. 아이고. 노예님. 벌써 그렇게 깨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해서 들러. 이게 도와주시면. 저걸 그냥 저기다 쏟아버릴까? 이렇게 할까? 삽이나 홈이 있으면 내가 저기서 저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올. 그쪽에 있습니다. 어.
이거 지금 얼마나 걸리세요? 얼마다. 다른 분도 쉬러 가신다고? 맞아, 요새는 당근이라는 게 있어서 좋아요.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은 진짜 내놓는 거고. 그 카페에도 올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보고 냉기고 그만 조금씩. 다른 사람 지금 또 온대. 저도 이빨 싫으면 돼. 우리 싫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좀. 아무리 파나로 티가 안 나네. 저만. 어이, 저것도 장난 아닌데.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 저만큼 뺐는데도 티가 안 나, 별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비싸진 않구나. 여기에 나온 25톤이면 25톤. 딱 앞다발이 큰 그릇으로 한 잔씩. 어이구. 저쪽까지잖아, 저쪽. 그 뒤에까지. 그러면 비싼 게 아니네. 어휴. 그거 진짜 폐도 안 나네. 이거 치려고 해, 1톤인데. 그러니까. 거길 좀 올려야 되나? 그 뭐야? 거길 좀 올려야 되나 보다. 너무 무거워요. 조금 덜어. 덜어. 천천히 하면 돼. 응, 천천히. 어, 조심히 많이 먹어서. 힘드네. 저기 지금 해주는 거 봐. 저쪽으로 미는 거 봐. 고맙다래. 그만. 이것도 올려야지. 여기. 여기가 깊, 높으네. 근데 어쩜 이 벽을 하나하나 했나봐. 이게 아, 이게 저기 야간 그 등이에요? 어, 떨어졌다. 떨어졌어. 아, 여기 밤에 불 들어와요? 네, 근데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요거 벽돌은 하나하나예요? 네, 하나하나 붙인 거예요. 본인이 한 거예요? 네. 오. 붙인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싼 거래요, 뭐. 응? 여기 통각이 쏜 거, 싼 거래. 요즘은 이렇게 배송 시대니까. 어, 좀 표시 나는 것 같아. 조금씩 해요. 무거워요. 내릴 때야 뭐 반 힘도 안 들지. 이거 조금씩 덜 해요. 이 집에서 시끄럽다고 할 텐데. 아니요, 아주 대낮인데요. 이거래. 여보, 바닥을 이런 이거 현무암인가? 네.
집 짓은 게 얼마나 됐어요? 집 짓은 게 얼마 됐어요? 집 짓은 이거 한 4년 된 것 같은데? 한 5년인가? 4년인가? 춥지 않아요? 올 겨울이 안 춥지? 추웠어요. 왜 추웠지? 뭐 2층 집에다가 뭐 혼자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아들 웃었어. 춥지. 그런 사람 살아. 정답이네. 어유 2층 집이구나. 아 무게로는. 그렇지. 말하자면 무게로는 1톤 되겠다. 그럼 이걸 다 걷어낼 생각이야? 싹 다는 말고. 아주 얇게. 수평은 낮춰야 되니까. 어휴, 능력 있네요. 아버지 능력이죠? 네? 아버지 능력. 아니요? 아니, 무슨 저 젊은 사람이 이런 집을 집 갖고 있어. 자기가 2층 집을. 저요? 응. 나이 좀 있어요. 있어요? 35세요. 35? 네. 그래서 35세 이런 집을 어떻게 내 터에 어떻게 저 아버지 저기 준 거 아니고 저는 산 거예요. 지어져 있는 거. 지어져 있는 거. 네. 그 담만 내가 했어요. 담. 담이랑 안에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안에 공사도 다 했어요. 아들 힘내. 힘내. 영감 힘내. 이걸 어디서 봤는지 100만 원에 이 정도면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 사는데 알고 가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는, 자, 저기. 더 필요하네? 예. 네. 필요한 거야, 뭐. 아들 조금씩 해. 아유, 혈색이 뻘겋게 되니까 이쁘네. 오늘. 아, 지금 작업은 저희가 당근 아시나요, 여러분? 당근에서 이제 나눔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부자지간에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여기 와서 이분이 이거 깔았는데 지금 내놓는다고 해서 한 차에 실어가면 한 2톤 정도 실을 것 같아요. 2톤. 자, 그렇게 오래 허리 피고 있으면 아오지 탄각으로 보냅니다. 공짜도 힘들어. 저희 샬롬 정원에 그쪽에 한쪽에 이제 캠프파이어를 만들고 있는데 그 바닥을 지금 뭘 깔까 했는데 이렇게 또 내놓는 분이 계셔서 아, 이거 신부터 담아가겠습니다. 얼굴들이 빨그름하니 신랑도 예쁘고 아들도 예뻐요. 저는 언제나 찍사니까요. 여기가 천보산로구나, 천보산.
저것도 저기도 저기 해야 되니까 저걸 해놓고 해야 되는구나. 이거 쓸데없나? 여기다 실어서 저 안에 담아야 되겠다. 사람 자리에. 어유, 이거 우리 신랑이 다운되겠네. 완전히 룩다운. 좀 쉬었다가 하실까요? 아, 쉬어요. 허리 아픈 양반 또. 조금 허리 좀 폈다가 해요. 여기 주인 총각도 이렇게 해주는데 실세가 어딨어. 어, 이거 차 굴러가나? 저 화물차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해가네. 25톤에 100만원이면 싸다, 그치? 생각했던 것보다 싸지 않아요? 근데 싸게 샀대잖아. 여보, 1년 썼대잖아. 몇 년 된지. 그리고, 근데 1년 차이에 많이 올랐지만, 1년 전에도 싸게 샀대. 어디서 샀어요? 아이고. 옥정에 있는데요. 아, 옥정에? 옥정에서 샀대, 여보. 이제 쉬었다 해요. 아유. 또 몸살 날라. 다음 사람이나 뭔 사람은 도와주지 마라. 힘들어서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요 벽돌로 한 거네. 그치? 요 나무는 달라랬다. 요 몇 장 나왔는데, 이장. 아, 밑에 건 다른 건가? 그건 블록이요. 아, 블록? 아, 쉬었다 해, 진짜로. 쉬었다 해. 아이고. 괜히. 아, 이제 못해요. 뭐야? 쉬면 못하는 거야. 쉬면 못하는 거야. 이제 저 표시 나죠? 와, 올라가나? 닫을게요. 왜? 이제 흐를 것 같아. 그래. 이거 무거워. 오. 차 들려? 아, 이건 높진 않으니까 들리진 않는데. 여보, 갔다 한 번 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보다 힘들어. 이 힘들어도 그렇지. 이 엄살쟁이 아들아, 공짜인데. 저기는 뭐라고? 아니 그래도 내일이라도. 아유, 저 부자지간은 공짜 생겼을 때 빨리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안 하려고 그런대네요. 야, 정원 하나 꾸미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아, 먼저 가야겠다. 무슨 아들이 그래. 이거 나누 마시면서도 도와주시는데 먼저 가야 되겠대요. 등치는 저래갖고. 등치 큰 사람들이 더 힘을 못 써요. 써봐야지, 뭐. 그러니까 어디 안 가시고 이 안에서 그냥 다 즐기시는구나, 그치? 아, 그렇죠. 예. 어디 안 가죠? 저기네, 뭐. 예.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아, 어휴. 그 이제 내일 또 가야 되겠네. 이제 나무를. 그래도 여기 이렇게 쭉 해서 나무 심으면 훨씬 이쁘잖아요. 어디 안. 다시 이것도 다시. 해가지고. 응. 다시 하려고요. 좀 더. 저거 심어요. 여기 아주. 로켓 나무. 로켓? 로켓. 로켓? 응. 이렇게 자라는 거야? 그래, 원추형도 아니고 일자로, 거의 일자로 자라. 아주 멋있어요. 우리, 응. 이쪽은 추워서 잘 안 되지? 아이, 우리 광정면 알아요? 네, 알죠, 바레비. 응. 그 안에인데도 우리 2년 됐어요. 다 살았어. 응? 신은, 최고 자라는 거? 지금, 여보, 우리 로켓 얼마, 2m 자랐죠? 그만해요. 2m. 응. 또 커져, 그러니까 한 2m 돼요. 안으로요?
안 얼어. 얼똥 준비 하나도 안 했어. 엄청 이뻐. 내꺼 샬롬 정원 저기 해서 샬롯?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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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안을 빕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거기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유튜브에 어, 보면 동영상 한 190개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우리 정원 다 나와요. 볼게요. 네,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여친 생기면 같이 와요. 네? 여친 생기면 같이 와요. 여친은 있죠. 그러니까 같이 와요. 얼굴이 이뻐서 있겠어. 살살해요. 아유, 또 도와주면서. 저 엄살쟁이 봐줘. 허리 아프다. 일하는 사람들이 키가 줄어드는 것 같아. 어? 키가 키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엄살이 저렇게 심해. 그냥 맨날 책상에만 앉아있으니까 저래는 것 같아. 이런 일을 안 해보니까. 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아들, 그거 연락 안 오는데? 와야 오는 거지 뭐. 왜? 그거 왕. 왕이? 응. 우선. 그거 당근. 써놔야지. 응. 이제 그만해. 이제 한 번에 많이 시키지 말라고. 응. 또 내놨는데. 어휴, 저 날씬한 양반이 기운을 잘 쓰네. 아직 아무도 안, 우리가 처음이에요? 어, 두 번째요. 어. 첫 번째 번에 그 승용차 트렁크에다가 아. 두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아. 그래도 트렁크에도 뭐 괜찮지. 필요. 가까운 데 사셔가지고. 아. 그렇죠. 이 당근 같은 거는 또 멀리서 안 와. 기름 달리고 뭐 이렇게 안 오지. 우리 짝꿍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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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못해요? 이제 몇 번 더 하면 돼요? 예? 아우, 아들은 이렇게 무슨 그렇게 저기 엄마 샬롬 정원을 그렇게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이제 대충 하냐? 응? 아, 그래도 또 그냥 갈라 칭찬해 줘야지.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어, 다 찼어. 못하겠어. 뭐? 어우, 진짜 좀 표시 나죠, 이제. 여보. 싫어 싫어. 야, 사불에서 뜬 게 거기 다 들어가게 있지. 반은 바깥으로 나가잖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한 세 번씩만 하면 돼요? 아니요. 다 찼어. 오늘 다 잘하는 사람이 안 돼요. 응. 뒤에 차도 있어요. 응. 맞아. 응. 가다가 흐르면 안 되지. 여기다 해줘. 엄마 앞에다 가져가게.
다 돈이야 임마. 오우, 표시 확 난다, 그죠? 여기 표시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다 세면 되는데, 저거. 아니, 여기도 더 파놔야 된대. 완전히 여기 이 세면 나오는 데를 기준으로 할 거래. 그러면, 그럼, 문, 이제 내일은 뭐 집에 안 계시잖아. 내일이요? 네. 내일 한 오전에 있는데, 오전에 한 두 분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 그거 없어도 그냥 실어 가시면 돼. 가고 우리 가정은? 응, 가져가는 사람이 뭐, 먼저겠지 뭐. 근데 한참 남았어. 응, 아직 한참 남았죠? 전 출근해요. 택도 없고. 그치, 출근하는 거야. 못 데리고 오지만. 누가.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오든가. 응. 그래. 아이고. 됐어? 여기 이런 벽돌로 쌓아요. 뭐를? 앞에든 옆에든 한쪽을 좀 바람을 막아야 돼. 아, 아직 그냥 나무만 쫙 심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로켓을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이분한테 그 측백이지. 그 나무를 심어야 이뻐. 로켓 심어야. 벽돌은 필요 없네. 벽돌, 벽돌, 벽돌. 그러니까 한 번 더 와야 돼. 이거 이건데 이거. 그래. 이거 내일 오전에 와서 실어 가면 되겠다. 이거? 자기가 혼자 되잖아. 안 써요, 이거. 이거 혼자 실어도 돼. 아이고, 고마워요. 네. 우리 손주 말 대신에 고마워요. 어, 이거 뭐야? 팔이 찌부러기네? 네, 이거. 팔이 몇개 실어? 하우스. 두꺼운 거야? 하우스. 어. 이거라도 실어. 저기 저 자리 있는 대로 놓으면 되잖아, 여기, 여기. 여기. 그 밑으로 쫙 놓으면 되지. 아유, 아주, 아주 완전히 득템 아주. 좋아, 좋아. 목재 넣어야 될 것 같아. 목재. 어우, 블럭. 위에다 놓으면 되지 않나요? 떨어지나? 저기.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살살 가야지, 뭐, 살살. 아유, 이제 봄 되면은 오늘 좀 어떻게 어떻게 할라를. 아유, 그건 안 들어줘도 돼요. 아유. 아니 근데 이 양반이 버리는 입장에서는 저기 가벼운데 우리는 얻어가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저 우리 아들이 제일 하기 싫어갖고. 아니 어차피 괜찮이 싫겠지 뭐 그거야. 저 조그만 것들 가져가. 조그만 것들. 내일도 없어요. 짐이 한쪽으로 몰리면. 응,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 맞아. 중심 잘 잡으세요. 아니, 저, 그, 조그만 거, 저기. 잘 쓸게요.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구독도 해주셔야 돼요. 내일이요? 오전에. 내일 오전에 있는데 오후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없어서 저거 네, 치러 가셔도 돼요. 네. 알았죠? 구독. 알겠습니다. 샬롬 정원. 샬롬 정원. 아니, 거기 보면 정말 나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응. 얼굴 살짝 나오네. 정원을 한 5-6백 개 꾸며놨어요. 꾸미고 있어요. 집질라는데 너무 값이 올라와서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네. 잘 산 거예요, 이거 그때. 저는 한 얼마 안 됐어 가지고. 저는 경매 받았어요. 아, 어이구, 젊은 양반이 경매도 할 줄 알고. 저기 이게 슬쩍 얼굴 스쳐간 것도 있어요, 여기. 네. 알았죠? 네. 대단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따 타래. 여기 중심 잡고. 어휴. 누가 또 온다리니까. 여기. 시간 반이 걸린다. 멀리서 오시나. 아우, 멀리서 오나 보다. 한 시간 반이면. 야. 여기. 여기 잘 내려가야 되겠다. 아빠는 원체 꼼꼼하시네. 한 방에 못 돌리실 텐데. 절로 갔다가 나가시는데. 아, 뒤로 나갔다가. 어우, 여기 내려갈 때 위험하겠다. 그치? 여기 뭘 댈까? 빠꾸를 해서, 여보! 그렇지. 빠꾸.
빠꾸 했다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너무 이쪽이 깊어요. 이쪽이 너무 깊어. 뒤로 백 했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 어우, 차가 무거워서 잘 안 올라가네. 정원 하나 꾸미기가 참 힘드네요. 어머, 앞에가 막 들려. 앞바퀴가 막 들려요. 천천히 내려와야 돼요. 어머. 됐다, 오라이. 고마워요. 예. 샬롬. 네. 어우, 앞바퀴가 막 들려요. 어우, 나도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언덕이. 어우. 착하네. 공사를 주면서 실어주지 않겠다. 그지? 머리 아픈데. 블록도 저거 왜 그냥 지금 그거. 그니까요. 정 팔아먹어도 정 팔아먹어도 다 가져가는데. 다 가져가. 좀 가기 전에. 아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냥 이 정원 하면서 다 내게 예 주신다니까. 줄 수 있는데, 블록은 사가요. 저거 싸게 하면. 그러니까 완전 새 건데. 아.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척척척 다 주신다니까. 다 이거 잘 계속 설치한 거예요. 자갈은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막자갈이고. 막자갈이라도 괜찮아. 저거 위에다가 이제 두꺼운 거나 그렇지. 자갈을 깔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좋지. 네. 야, 이런 여기 이렇게 저기 전원주택이 형성이 돼 있네. 경매로 싸게 샀겠네요. 어, 그랬겠네. 짓고. 많이 쉬었다. 어우, 차 느낌이 그냥 앞이 붕 뜬 것 같아. 저걸 또 싸게 받았잖아. 그러니까. 5년 됐으면 진짜. 5년 됐대, 5년. 오늘, 5년 됐대. 작년부터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자,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시간 좋은 거야. 예, 유튜브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 질이 안 좋아서 그냥 안 팔리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집이 돼 있는데 여기 왜 이게 도로가 포장을 못 해. 이 사람들 허락 안 하면 포장을 못 해. 허락을 하면 자기네들도 좋을 텐데 포장을 안 해서 참 나쁘구나. 포장은 안 해야지. 한 번 포장하면 계속 포장. 알았습니다. 오, 30분 걸렸어. 이 집 좋은 거 있다요. 여긴 오랜데인데 원래 집이네요. 이건 옛날 원주민이네. 원주민? 차고도 봐. 에? 차고도 이. 어우, 깜짝 놀랐다. 부자 집 저택이네, 뭐. 어, 시가야, 마. 어. 오, 항아리 봐, 항아리. 우와, 항아리. 탐나는 항아리가 있네. 샬롬, 감사합니다. 야, 이 소라...